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 영원우, 부학생회장 김아영, 홍보부장 남세지입니다. 세지 학생,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저희는 오늘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개 순서로는 학부 소개, 졸업 후 진로, 학부 활동, 입시 준비 팁, Q&A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는 소방 방재, 안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영 학생은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에 진학해서 꿈을 정할 수 있게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는데 소방안전학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세지 학생은 저희 학과에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저는 산학 연간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랑 하영 학생은 소방방재를 전공으로 두고 있고 세지 학생은 안전공학을 전공으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방재 전공은 전공에 알맞은 국가관, 인격, 전문성을 겸비한 소방 전문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방재 전공은 CAD를 사용해 화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며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소방공무원반인 솔지오 고시반을 운영해 많은 소방공무원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많은데요. 소방설비기사, 위험물 잔업기사, 가스기사, 방화관리자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공학 전공인데요. 국가 및 산업현장에 맞춰 훌륭한 안전전문 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지 학생, 안전공학 전공의 자랑은 뭐라 생각하나요? 저희 안전공학 전공은 안전지결의 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공무원 이외에 국가기술 자격, 국제안전보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2021년도에 안전실습실이 완공되어 최신식 안전실습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과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국제안전보건 자격증, 안전분야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저희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저희 학과에는 정말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동경 교수님께서는 저희 학과 학부장을 하고 계시며 안전공학, 인간공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교수님이십니다. 또한 인세진 교수님은 학과 창립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소방연소이론과 실험 과목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이수상 교수님, 조성환 교수님, 서성화 교수님, 최정화 교수님, 이준철 교수님, 남상훈 교수님, 조선범 교수님, 김병기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윤 교수님, 이찬행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 한 분 한 분 소방 분야에서 명성 높으신 분들이십니다. 다음으로 각 전공별 교육 과정에 대해 소개를 해볼 건데요. 1학년 때는 전공이 나눠지지 않고 공통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공통 과목들은 소방 공무원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짜여져 있고요. 2학년 때부터 전공이 나뉘어져 4학년 때까지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 위주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3학년이 됨과 동시에 산업기사 취득 자격이 주어지고 4학년이 됨과 동시에 기사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전공학 전공 또한 앞에 말씀드린 방재안전 전공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자랑 솔지오 공무원 반도 개설되어 있는데요.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행정법 종론을 보다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반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과목들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습실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한 소화설비를 배우는 수계 소화설비 실습실, 가스계 소화약재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배우는 가스계 소화설비 실습실, 그 외에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위험물 실습실, 경보설비 실습실, 응급구조 실습실, 소방설계 실습실, 연소실험실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완공된 실습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2021년에 안전공학 실습실이 완공되어서 학생들이 안전 분야를 더 실감나게 배울 수 있도록 최신식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방안전학부에서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져요. 원우 학생,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학과에 많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눠져 있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간부보생,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진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응시 자격과 필기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모두 18세부터 40세 이하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개채용의 필기 과목은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가 있고 특별채용은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이렇게 3개의 공통과목 이외에도 분야별로 과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방간부후보생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21세부터 40세 이하 제1종 운전면허 보통 또는 대형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 과목으로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로 나뉘어지는데요. PPT를 참고해보시면 응시할 때 보는 필기 과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학 자격도 필요한데요. 점수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PPT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비중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험 비중과 달리 내년 23년부터는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가산점 5%로 변하면서 소방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소방관이 되어서 가져야 하는 체력과 인성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가산점 5%가 따로 빠져있는데 가산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영 학생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어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PPT를 확인하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세지 학생이 설명해주세요. 네,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공개채용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필기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은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18세 이상이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도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필기 과목으로는 물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말고도 관련된 취업처가 있나요? 건물을 지을 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설계, 시공, 감리, 점검과 방음순으로 건물을 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CAD로 도면을 그려서 소방시설 설계를 하는 소방업체가 있고 이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을 하는 시공업체, 시공 과정을 감독 관리하는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업체도 있고요. 흔히 많이 보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경보기를 만드는 업체로 진로 방향을 잡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온 학생의 꿈이 자위소방대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 꿈은 자위소방대인데요. 자유소방대는 초기 진화 및 소방대의 소방 작업 지원을 위해 큰 기업, 주요 시설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유사 소방 공무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 SK, LG, 포스코 등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 학생들의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세지 학생은 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안전공학에서는 졸업 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위험관리원으로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허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교육진단기관에서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유해 요소들을 파악하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기업과 사회에서의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공학 전공의 중요성이 커졌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에서 안전 관련 직을 채용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형 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공립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과의 재학생들과 졸업생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소방안전학부에서 다양한 학부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우 학생, 어떤 학부 활동을 진행하나요? 저희 학부에서는 학교 행사인 학술제를 진행할 때 소방공무원 모의 체력고사를 진행하는 소방안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겠어요. 또 어떤 활동이 있나요? 저희 학부에서 진행하는 전공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방방재 동아리, 안전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부로 지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운동 동아리, 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도 안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혼자가 아닌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회가 진행하고 있는 중고서적 아나바다와 소방안전학부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배들의 전공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아나바다를 운영하고 있고, 보다 학생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학부 활동과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시 준비 팁인데요. 소방안전학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학과 입시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Q&A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시 면접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시 면접으로 소방안전학부에 들어왔는데요. 똑부러지는 대답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자신감 있게 면접을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문과인 친구가 이과 과목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문과 출신으로 이과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들의 지도와 잘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이과 과목도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과와 문과가 통합되었지만 이과 과목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학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인데요. 저희 학부는 평균적으로 남자가 8, 여자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공학 전공의 확대로 인해서 여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Q&A를 마지막으로 소방안전학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소방안전학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방안전학부 학생회장 양원우, 부학생회장 김아영, 홍보부장 남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